대전 유성구가 올해 도로 재설 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재설 대응에 나섭니다. 구는 폭설로 인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으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내 집과 내 점포 앞 눈 치우기, 시민 참여 운동 확산 등 기본 방향을 설정할 방침입니다. 한편 외삼동 재설자재 보관소를 방문한 정용래 구청장은 재설 장비와 재설재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도로 재설 대책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. 겨울철은 폭설이나 한파 또는 화재와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우리 유성구에서도 내년 3월 15일까지 재난대책기간으로 정해서 비상체제에 돌입합니다. 오늘은 폭설에 대비한 재설 자재나 장비들을 점검하고 도로 재설 대책 수립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. 구민들께서도 내 집 앞 눈 치우기나 또 폭설 시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